안 물었다. 마치고 문구점 들려야겠어. 어? 나도 100일 플랜에 이틀 남았어. 너도 갈래? 콜? 짝꿍아, 요 체계적이고 신박한 물건도 문방구에서 파는 거냐? 문방구가 문구점 말하는 거면 맞긴 맞는데. 어, 그럼 나도 문방구 방문에 껴도 되겠냐? 너희들 식사부터 해야지.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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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고파. 배고프다. 아, 난 못 고르겠어. 내가 골라봐도 되겠냐? 사장님. 잡으라 했는데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십시오. 야. 죽떡볶이집에서 떡볶이는 안 시켜. 술만 시키면 어떡해. 죄송해요. 자꾸 이따 시킬게요. 아니, 난 그 니들 비싸고 맛있는 거 시켜주려고. 러야, 그니까 왜? 김만이. 아, 오케이. 차도만 하고. 이거 매운 거 잘 먹어? 어, 나 그 매운 거, 매운 거 진짜 잘 먹어. 아, 그때 요새 매운 거 잘 못 먹겠어? 왜? 안 먹어버렸대서. 이영아, 너 왜 안 먹어? 난 배부르다. 너희들 많이 먹어라. 아, 정말? 이영이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다른데 내려가자. 정말 좀. 야, 어디 가? 너, 화장실. 근데 마음에 왔을 때 오징어 튀김 무조건 시켜놔. 좋아. 벌고기맛도 먹어봤지.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왜 나 안 되는 거야? 많았네. 진짜. 어? 팬이 많이 쌓였네. 그래서 쌓인 팬인가? 니들 어벤져스가 무슨 팬 쓰는지 아냐? 무슨 팬 쓰는지? 블랙 팬서. 그래서 이현이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우리 어제 문구점에서 산 거 구경하고 있었어. 우리 어제 이현이랑 놀았거든. 아, 아, 이현이가 누구랑 놀기도 하는구나. 어제 이현이가 저녁도 샀어. 집 갈 때도 우리가 택시 타고 간다 했더니. 여자애들 늦은 시간에 택시 타는 거 아니다. 아, 아니야. 우리 괜찮은데. 살아. 부모님 걱정하신다.